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와. 아. 오, 이 스킬. 아. 올라. 안녕하세요. 올라 커피의 제프입니다. 그 프로세싱계 전설 에스테반이라는 카페드 알투라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라미니아라든지 엘디아만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스테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테반은 카페드 알투라에서 근무하는 프로듀서인데요. 몇 년 전 COE에서 4등 그리고 8등을 차지하면서 유명해졌죠. 바로 엘디아만테 그리고 라미니아라는 농장의 커피로 그가 프로세싱해서 내놓은 커피가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됐기 때문이죠. 엘디아만테,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커피랑 라미니아, 광산이라는 뜻의 농장의 커피를 가지고 주로 생산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손을 대면 정말 커피가 맛있어집니다. 바로 아주 기분 좋은 추러스, 시나몬, 수정과 같은 느낌의 커피가 잘 나오기 때문이죠. 저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독점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We call this the stoner. So right here, it has two functions. So this machine is amazing because it's classifying coffee. Because it has six pecheros. We call this pechero. So it has three in this side and three in the other side. And each of them has a rubber band, which is this red one here. It works like fingers. So depending on the adjustment. We call Repela, which is the last picking. 여기 얘네들은 커머셜 커피만 여기서 해요. 이걸로 말려요. 좋은 거는 그냥 바로 가고요. 크다. 얘는 도대체 뭐예요? 와. Yeah, the capacity is 이 친구가 만드는 커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무산소, 방금 말씀드린 무산소라는 방식으로 커피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에스테반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로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커피를 집어넣고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그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통이 바로 빵 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에스테반은 계속 눈으로 그리고 장비로 관찰을 하면서 커피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통이 터질 만큼의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밸브를 조정을 해서 최적의 발효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무산소 가공의 원칙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점액질. 그러니까 커피를 까면 미끈미끈한 그런 액체가 점액질이라는 그런 액체인데요. 본인이 관리하는 13군데의 농장에서 커피 점액질만 블렌딩을 해서 통 속에 같이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산소만 없애고 커피를 무산소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 안에 본인의 레시피로 설계된 점액질을 집어넣어서 같이 발효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요즘 가향 커피로 논란이 많은데 에스테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특정 향을 집어넣어서 커피 맛을 바꾸는 것은 자기는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커피에서 나온 물질만 가지고, 그러니까 체리 혹은 씨앗만 가지고. So I make different fermentations. So I don't want
to have a popped coffee mixed with the nitro because it really affects the fermentation. 발효를 잘 통제해서 만드는 커피가 본연의 커피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가향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의 철학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엘디아만테에서 나오는 그 시나몬의 향은 가향으로 만든 시나몬의 커피랑은 현격히 다른 맛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 올해는 라니니아 무산소 커피와 엘디아만테 게이샤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에스테반이 야심차게 만들어낸 헥사곤이라는 프로세싱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헥사곤은 육각형으로 된 무산소 통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회전을 통해서 발효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Vertical or horizontal? The horizontal. Horizontal, like this. No, horizontal. Yes. Because the vertical actually was the like the.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도 이 친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었는데요. 딱 올해 한 백 나온 커피를 저에게 다 보내줬으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에스페란사라는 커피인데요. 올해 처음 나온 커피고 에스테반이 역시 가공한 커피입니다. 에스페란사는 희망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데요. 에스페란사 농장의 커피는 에스페란사라는 품종으로 만든 커피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에스페란사는 하이브리드 계열이긴 한데 코스타리카 안에 있는 스타벅스 농장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의 커피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품종인데 스타벅스에서 만들어서 에스테반에게 제공을 했고 에스페란사 농장에서 에스페란사 품종의 커피를 키워서 처음으로 한 백을 만들어냈으니 어떤 맛일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십시오. 저는 코스타리카에 갈 때마다 스타벅스에 갑니다. 아니 한국에도 열려있는 스타벅스를 왜 거기까지 가서 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다음 장면을 보시죠. 이렇게 펼쳐진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한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카페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코스타리카의 스타벅스를 꼽는데요. 이 안에는 스타벅스 그러니까 커피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스타벅스의 농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농장뿐만 아니라 연구소까지 함께 들어있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인데요. 연구소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들어가 보실 수 없을 거고요. 농장은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씨앗을 심는 것부터 프로세싱을 해서 커피가 생두로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로스팅이 돼서 브루잉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농장 안에 있는 스타벅스인데요. 정말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거기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스타리카에 가신다면 물론 시내에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조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꼭 가셔서 투어도 받아보시고 이 멋진 전경을 바라보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다 이곳에서 이곳 농장에서 재배해서 가공해서 로스팅해서 드리는 커피입니다. 재밌죠? 보통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다 로스팅해서 보내는 커피인데 코스타리카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리아 농장은 루이스라는 농장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갈 때마다 따뜻하게 반겨주면서 루이스의 할머니께서 항상 맛있는 간식을 내어주시곤 하는데요. 이곳에 갈 때마다 만나는 강아지들도 그립고 또 루이스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도 보고 싶습니다. The best coffee produced La Lia is a típica yellow. 이 농장의 커피는 항상 특징이 깨끗하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별한 맛을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머시드 커피 혹은 내추럴 커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클린한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블렌드로 쓰기에도 좋고 또 코스타리카 싱글 오리진의 본연의 맛을 보여줄 때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아디오스.